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축 현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전원주택이나 집 짓다 보면 창호에 관심 되게 많으시죠. 왜냐면 어떤 개인들이 단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호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 관리를 하면서 우연히 이제 창호 시공하는 팀의 그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때는 저희가 그 판넬주택이었거든요. 판넬주택 말고 철콘 시공할 때 좀 한번 불러달라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왜 철콘할 때 불러달라고 했냐면 철콘을 할 때 이 봐야지만 이 시공이 많거든요. 철콘주택은. 이런 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시공이 많아서 요럴 때 철콘할 때 봐야지만 아, 이분들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나기 때문에 오늘 철콘 요 시공하는 주택의 창호 요 시공하는 거 여러분들 찍으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잘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23살 때부터 이 업계에서 11년 동안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어떤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들 고민이신 분들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 근데 네. 지금 약간 독일 시스템 창호를 시공하시잖아요. 근데 예. 사람들이 이제 비싼 게 좋은 걸 아니까 최근에 예. 시스템 창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 제가 현장 관리를 하다 보면 시스템 창호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완전 다르신 분이 계세요.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싼 거 같이 했는데 어떤 회사든 독일 시스템 창호면 이 프로파일을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제조를 해요. 네. 그럼 이제 제조할 때 퀄리티 차이가 한 20%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조 공장은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이 그래도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모든 시행착오가 끝나요. 아. 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조립해봤는데 여기다 실리콘을 안 쌌는데 어느 집은 물이 새더라. 네. 그거를 이제 회사들도 한 3년 정도가 진짜 빠르게 운영 잘하시는 분들은 1년도 되지만 네. 보통은 이런 시행착오 같은 게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런 걸 못 느끼시잖아요. 당연히 저희는 도의시창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11년을 바라봤으니까 그쵸. 엄청 디테일하게 아는데 그쵸. 소비자분들은 항상 질문하시는 게 살라만더가 좋냐, 이건 창호가 좋냐, 뭐 LG가 좋냐, 뭐가 좋냐 이렇게밖에 보통 질문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거의 다 프로파일 자체랑 유리도 비슷해요. 뭐 우리는 삼중 유리 쓴다, 뭐 47T다, 로이 코팅했다, 맞아요. 뭐 단열 감봉 넣었다, 가스 맞아. 넣었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차이 나는 건 제조 그리고 이제 시공. 그렇죠. 그리고 도의식 창호에서 시공을 하는데 이런 평철을 쓴다. 네. 웬만하면 거부하시는 게 좋아요. 아, 걸러야 되는구나.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하자의 대부분은 네. 시공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아... 근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AS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AS를 가면 네. 시공을 너무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AS가 불가해요. 아 너무 엉망이라? 네. 창을 아...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경우가 도의식 창호는 은근히 많아요. 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네. 왜냐면 이제 시공으로 볼 수 없으니까 창을 뜯어야 되는데 또 이제 네. 살고 있는 집에 창을 뜯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공팀을 직접 운영하는 게 커요. 아. 내가 판매를 하는데 이 집에서는 나 도의시창호 너무 마음에 든다. 뭐 난방비가 안 나온다. 뭐 겨울에 집안에서는 반팔 입고 다닌다. 이러는데 네네. 이 집에서는 아 도의시창호 좋다고 해서 썼는데 엉망이다. 아. 막 결로 생기고 뭐 바람 새고 난리 난다. 아. 그 퀄리티 차이가 엄청 커요. 결국 소비자들이 집중해야 될 건 어디 네. 거다, 뭐 삼중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네. 20%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팀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시공팀, 또 자재, 뭐 시공 퀄리티, 공정 순서도 중요해요. 아.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저희는 여기는 이제 외단열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는 창을 보통 살짝 외단열에 걸쳐서 시공을 하게끔 해줘요. 이유는 창을 만약에 뭐 여기다 설치하는 경우도 요새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안쪽으로. 네, 근데 네. 여기다 설치를 하면 저희는 결국에는 콘크리트는 지금 외단열로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단열에서 단열층을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제 냉기가 그러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습기가 네. 들어오겠네. 네, 그러니까 창은 꼭 외단열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이 시멘트는 단열재가 아니고요. 습도 먹고 물도 먹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 단열재가 밖에 이만큼 걸려있는데 창을 이만큼 들어서 하면 여기 이만큼이 단열이 깨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열재가 있는 만큼 최소한 걸쳐줘야 되는 거구나. 네, 아. 단열층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창, 폼, 기민테이프, 단열재.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옆,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진짜 결로도 안 생기는데 이 집은 결로가 생겨요. 보면은 창호 시공팀이 달라서 어느 집은 막 외장재에 태웠고 어느 네. 집은 뭐 가운데다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이도 엄청 커요. 결국 진짜 시공이 제일 중요하네요. 어떻게 시공이랑 보면. 이제
진짜 담당자들이 잘 알고 협의를 잘 봐야 돼요. 보통은 이제 소비자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집에 처음 지어보니까. 그리고 보통은 시공사 말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창호 업체에서도 그거를 단열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시공자랑 소비자분을 설득시킬 수가 있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결국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소비자가 잘못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네. 시공을 이렇게 할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지금 대표님이 설명한 거는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현장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은 미처 몰랐네요. 그리고 네. 생각해보니까 맞는 건데 맞아요. 제가 현장에서 그냥 눈뜨고 있었으면 발견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시공 저렇게 하는구나 마감을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밖에 보통 안 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폼 써는 거라든가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도 많이 신경을 예. 쓰거든요. 예. 대표님 근데 네. 샤시에다 물은 왜 뿌리시는 거예요? 아 폼 쏘기 전에 네. 이제 폼이 쏘면은 저희가 자르고 나오면은 기포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써주면 또 밀도도 높아지고 기포가 네. 좀 덜 생겨요. 아 오히려? 네 폼도 빨리 경화되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도 보이다시피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도시식 창호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은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 데 많이 봐서 파란색 폼을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수달 제품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연질 폼.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이제 중질 폼이에요. 중질 폼은 딱 연질과 경질의 중간 지점이어서 어느 정도 폼이 너무 딱딱하면 다 바스라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보완해주고 또 폼이 너무 물렁거리면 창을 또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게 또 너무 창을 못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수달 걸로 해서 중질 폼을 쓰고 있습니다. 아, 요 수달이라는 폼이 좋은 건가 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 써봤는데 이 수달이라서 딱 좋은 건 아닌데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 평가도 좋고 저희가 네. 써봤을 때도 좋고 중질 폼이 정확하게는 어느 브랜드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브랜드가 있어서 아. 원래 연질을 쓰다가 또 중질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 관리는 알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B2 이렇게 제품 쓰고 계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B2라고 적힌 게 네. 그 준불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집 같은 거 지을 때는 예. 그런 준불연 폼을 쏘셔야 되는데 예예. 보통 이제 아무 폼이나 쏘시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죠. 그렇죠. 이 B2가 아니라 그냥 철물점에서 네네네네. 뭐 타이거 폼, 네, 일반 폼들. 예. 예. 요런 거 하나만 딱 보면 네. 그분이 전체적인 거 다른 거 안 봐도 예. 그것도 확실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본은 지키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왜냐면 제가 예. 처음부터 B2 폼을 갖고 온 현장을 솔직히 예. 대표님 현장에서 처음 뵀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하자고 따라붙은 거예요. 안 아. 그랬으면 아마 안 따라왔을 거예요. 이거 네네. 만약에 B3 폼 갖고 오셨으면 네네. 촬영하자고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네. 대표님 요거 지금 보면 네.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아스팔트 프라이머처럼 보이거든요. 아, 뭐 그렇죠. 시스템 윈도우에서는 좀 다른 제품을 네.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네네. 굳이 여기 대표님 따라서 철권 현장까지 따라왔는데 예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방수제 그 검은 색깔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프로크리마의 비스콘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이 바른 액체물이 이 테이프 역할을 똑같이 해요. 사실상 이 액체를 두껍게 바르고 두포만 FM대로 하면 이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될 정도로 폼 쏘고 나서 이거를 발라도 될 정도의 기능이 똑같아요. 가변형이고 네네. 방수되고 투습 방습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반 프라이머를 많이 투명이나 흰 색깔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프라이머가 예를 들어 이 골조에 10년, 뭐 20년 잘 붙어 있다 치면 이 비트콕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성적서가 잘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도 성적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머보다 50년, 100년은 더 방수 역할도 좋고 결국엔 테이프는 여기에 붙기 때문에 그쵸, 이 그쵸. 프라이머가 좋아야 이 테이프 성능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바닥이 예. 테이프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그쵸. 이 바닥 밑작업을 대충 해놓고 성능이 네. 안 좋으면 같이 떠버리니까. 같이 떠버리니까. 같이 들떠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걸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장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뭔가 두껍게 뭐 실리콘처럼 발리는 느낌이 여기, 나잖아요. 여기 하얗게. 예. 네, 이런 거는 액체가 이 액체가 것처럼. 이런 곰보가 있으면 이 액체가 스며들어서 방수 역할을 거기다가 스며들어서 이제 실리콘 쓴 것처럼 형성이 돼요. 방수층이. 그렇죠. 보통 이 철권 주택은 기공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머는 방수가 또 안 되잖아요. 네네. 얘는 이제 모든 점에서 다 장점이 엄청 좋아요. 단점이라고는 가격이 한 3, 4배가 돼요.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죠. 예, 좋은 건 비용이 비싸다. 문제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공팀이 직영이잖아요. 네, 아, 네네.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저희 회사 운영하는 데서는 좋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재를 좀 더 그렇죠, 뭐 좋은 걸 써도 그냥 제 마인드 같은 건 그래요. 제가 20만 원 아낀다고 해서 이 그렇죠. 집은 50년, 100년이 갈 건데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항상 재료 쓰고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공은 안 된 상태고 네네. 창만 걸쳐놓은 상태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 틈이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넓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단열이나 기밀 기준으로 봤을 땐 저희는 보통 2cm에서 2.5cm 최소 이렇게 주고요. 네네. 그리고 콘크리트는 아무리 골조가 잘 나와도 수직 수평이 조금 안 그쵸, 좋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이 창도 나란히 있는데 이 창은 밑에 있고 이 창은 위에 있어 버리면 또 이 여유를 많이 안 주면은 이 창은 라인 맞춘다고 해서 맞추면은 결국엔 상부는 7mm, 10mm 남게 되고 그렇죠. 여기는 뭐 30mm 남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30mm 남는 건 좋아요. 저희가 시공만 잘하면 네. 근데 7mm가 남아버리면 옛날에 네. 이슈 많았잖아요. 네네. 폼을 뭐 겉에만 쏜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공자들이 억울할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면 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대충 하는 사람도 워낙 많았지만 근데 그게 대표님이 네. 아시기에 예전에만 있잖아요. 2024년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깜짝 놀랍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장 관리를 하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네네. 그렇게 시공해놓고 광고하는 업체까지 있어요. 자기들 잘한다고. 아직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후기나 댓글 보면은 네네. 저도 이제 이 도이시 창호만 어려 보이지만 한 네네. 11년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뭐 어쩌다 보면 안 좋을 경우 소송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송도 단 한 번도 없고 후기 댓글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온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 네.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지금 돈 한 푼 안 받고 쫓아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시간 넘게 와서 지금 대표님 철권 현장에 제가 쫓아온 겁니다. 오늘 부탁을 드려서 네네. 오늘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머 시공이 끝나면 이제 테이프는 창에다가 미리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폼을 쏘고 네네. 테이프는 나중에 아 이게 또 이렇게 이게 방수 테이프가 여기 미리 붙어 있는 거구나. 네 이게 투습, 방습, 뭐 기밀 네. 다 되는 이제 테이프고요. 네. 그리고 이 테이프의 장점은 방수 성능이 네. 보통 저희가 고인물의 테이프가 방수가 되는지 흐르는 물에만 방수가 되는지 그 차이점이 엄청 커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방수고 하나는 흐르는 물은 생활방수 느낌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외장이 덮고 나면 결국에는 물이 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장이 영원한 방수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하지 못하고 크랙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발수자 역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붙여놓고 나면은 얘는 물이 고여도 방수 성능이 되는 게 국내에서 이 테이프밖에 없어요. 아, 네. 아, 이 테이프 하나예요, 국내에서? 국내에서는 딴 하나예요, 성격표. 아, 성격표 나온 게. 요게 네. 어디 거죠? 프로크리마 거라고. 아, 이거 같은 제품이네요, 그러면. 네, 같은 제품. 아, 그럼 이것도 또 엄청 비싸겠네요? 가격 많이 비쌉니다. 네. 근데 저희는,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가격만 높고 광고만 잘해갖고 성능은 안 좋은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시공을 직접 하는 직영이 운영하는 업체다 보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 다 써보고 아~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다행히 비싼데 좋더라고요. 어~ 그래도 꾸준히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님이 11년 동안 이제 시공하시면서 네. 선택한 거니까 테이프를 덮으면 네. 이렇게 덮었다 치면 네. 저희가 프라이머를 잘 바르고 테이프를 잘 붙여도 네. 이렇게 덮었다 치면 결국에 여기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실리콘을 그렇다 해서 우리는 물 새면 절대 안 돼.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방수야. 이렇게 네. 하면서 실리콘을 여기다 다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보통 이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 테이프를 안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만 네. 생각해보니. 투습 방습이 안 돼버리니까 네네네. 안쪽에 결로가 쌓이게 되고 네네. 결국에는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아~ 네. 얘는 가변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공법은 이렇게 덮는데 여기는 실리콘을 안 발라요. 여기는 통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끝부분은 얘가 이렇게 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은 꼭 실리콘을
다시 이렇게 싹 발라줘요. 그러면은 방수도 확실하게 되고, 네네네. 뭐 기밀도 되고, 네네네. 네. 이 안쪽에 이제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습이 돼야 되는구나 이 필름은. 그러네요. 네네. 필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보면 네. 샤시를 그냥 하고 이런 테이프 파트를 나중에 바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그렇죠. 따, 그죠? 네. 예, 예. 그런 것보다 얘는 샤시 아예 밀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시공으로 인한 하자도 없겠네요. 그렇죠. 더 크죠. 네, 왜냐면 예. 지금 보시면 이런 샤시에다 테이프 붙일 때 이것도 네. 기술이고 노하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공장에서 작업돼서 나오면 네. 아무래도 외부에서 어떤 작업하시는 분들이 붙이는 것보다 그리고 또 외부는 먼지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먼지를 타고 나서 붙이는 거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게 훨씬 더 작업 효율도 좋겠지만 네. 어떤 하자 발생률도 줄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